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 더 스트릿의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신 유산소 시간인데요. 기다린 거 맞죠? 자, 이 유산소 루틴의 경우 준명님보다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가 나왔습니다. 반가우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자, 오늘 동작은 10가지, 무려 10가지를 딱 한 바퀴만 돌리고 끝낼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45초 동안 동작을 수행하고 15초 동안 휴식을 취했다가 계속해서 이거를 10가지 동작 내내 반복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평소에는 쉬는 시간을 한 세트가 끝나면 뭐 1분, 1분 30초 이렇게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10가지 동작을 하는 내내 사실상 그 동작 사이에 15초 쉬는 시간이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다가 이렇게 물 구비해 두시고 너무 힘들면 그 15초 안에 살짝 물을 목에 머금는다는 정도로만 좀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물 마시면서 할 테니까요. 오늘 한번 빡세게 달려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동작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이 동작 설명은 기존과 다르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보면 10가지 동작 설명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영상과 함께 시청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운동은 리그레션 없습니다. 시간초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45초 동작 수행, 15초 휴식이 아닌 30초 수행, 30초 휴식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점핑 잭인데요. 이때 처음 동작은 팔 벌려 높이뛰기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5초 진행 후에 15초 휴식, 이후 두 번째 동작인 점프 스쿼트 들어갈 거고요. 점프 스쿼트가 끝나면 숄더 탭을 엎드려서 푸시업 자세로 진행할 겁니다. 숄더 탭이 끝나면 마운틴 클라이밍 진행할 거고요. 여기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마운틴 클라이밍 하고 나서는 그대로 누워서 플러터 킥, 복근 운동 진행한 뒤에 여섯 번째로 점핑 잭을 다시 들어가는데 이때 점핑 잭은 팔을 앞과 위쪽으로 벌릴 겁니다. 이 부분은 영상 참고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버피 테스트입니다. 여기 지옥문이겠죠, 지옥문. 저도 이쯤이 가장 두려울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는 러시안 트위스트 복근 운동 진행할 거고요. 아홉 번째는 플랭크 푸시업.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월싯을 하면서 숨을 고르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힘들 거예요. 저도 좀 두렵습니다. 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제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나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이 부분 숨기면서 여러분들한테 깔끔한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0초 뒤에 운동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 첫 번째 동작, 팔 벌려 높이뛰기입니다. 자, 45초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한 번은 중간, 한 번은 위, 중간, 위, 중간, 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점핑 잭, 팔 벌려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몸풀기죠, 여러분, 몸풀기. 사실 저는 운동하기 전에 팔 벌려 높이뛰기는 한 5분씩 하는데 5분 정도 해야 땀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아, 여러분 이 동작 할 때 층간소음 조심해주세요. 지금 저 뛰고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앞꿈치로만 가볍게 뛰면 층간소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15초 휴식하고 점프 스쿼트 45초 진행해 볼게요. 자, 5초 남았습니다. 점프 스쿼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고 점프 스쿼트. 자, 이것도 점핑 잭처럼 앞꿈치로만 최대한 떴다가 붙이고 떴다가 붙이고, 뒤꿈치로 쿵쿵 떨어지면요 사실 층간소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네, 바로 허리가 나가고 뒤꿈치가 나가고 무릎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충격을 방지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앞꿈치 네, 그만큼 소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많이 동원해 줘야 돼요. 이 점 인지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자, 3초. 자, 15초 쉬었다가 숄더 탭 들어가겠습니다. 자, 푸시업 자세 만든 다음에
다리 살짝 벌려서 중심 잡기 용이하게 만들어 놓고 숄더 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제 모습을 살짝 앞쪽 사선에서 보면 코어가 잡혀 있지 않은 경우 한번 쉴 때마다 엉덩이가 좌우로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엉덩이 딱 코어 고정, 복근에 힘 주고 이렇게 팔만 움직여서 어깨 터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이 또한 45초 정도 진행하면 어깨가 약간씩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는 마운틴 클라이밍 진행해 볼 겁니다. 자, 마운틴 클라이밍의 경우, 자, 다리를 앞쪽으로 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안 대고 다시 뒤로 보낼게요. 이게 너무 힘들면 그때부터는 박자를 타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가능할 때까지 안 닿고 쭉쭉쭉 이러면, 방금 숄더 탭을 했기 때문에 유산소도 유산소지만 어깨도 굉장히 뜨끈뜨끈해질 거예요. 자, 좋습니다. 마운틴 클라이밍 계속 진행해 주시고 45초 될 때까지 파이팅 해볼게요. 아, 오케이. 10초도 안 남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플러터 킥입니다. 플러터 킥. 그대로 누워주세요. 하, 누워서 엉덩이 밑에 손 대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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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여러분,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절제하면서 얕게 하면 더 힘들어요. 쫙쫙 찢어주셔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 후, 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45초가 아니라 30초까지만 진행하고 나머지 30초를 휴식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30초 되는 시점에 계속해서 신호음 보내드릴게요. 숨이 찹니다. 5초 남았어요. 5초.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점핑 잭 한 번 더 할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팔을 앞, 위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위로, 앞, 위로, 앞, 위로. 이해하셨죠? 벌릴 때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점핑 잭처럼 쉬운 거 할 때 여러분들도 호흡을 빨리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호흡이 더 터지시려나? 자, 호흡 가져온다 생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팔이라도 최대한 흔들어 보세요. 쉬는 건 안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 5초 남았어요. 오케이. 자, 이제 지옥문 열립니다, 여러분. 버피 테스트. 물 먹고 싶어서 갔는데 요거 힘들 것 같아서 요거 끝나고 먹겠습니다. 자, 자, 버피 테스트는 푸시업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위에서 점프 꼭 진행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요런 식으로. 45초 동안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한번 동작당 한 3, 4초 생각하시면 은근 많이 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화이팅 화이팅! 아,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 자, 힘들어. 화이팅 하자. 아, 힘내자. 다 왔다. 10초. 자, 여러분도 화이팅. 자, 5초. 하나로 더. 오케이. 자, 러시안 트위스트. 이때 빠르게 물 한 모금. 꿀맛.
자, 다리 살짝 띄워놓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오늘 뭐 리그레션 없이 하겠다 했지만 요 정도 따라왔으니까 저희가 다리 이렇게 되는 거 정도는 봐드릴게요. 자, 계속 진행. 이제 15초 지났어요. 손에 톡톡 이렇게 이쁘게 모아서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엄청 금방 끝나죠? 자, 10초 남았습니다. 숨 좀 차죠? 자, 3초. 오케이. 자, 플랭크 푸시업입니다. 일부러 난이도가 낮은 푸시업으로 구성을 했어요. 플랭크 푸시업의 경우 살짝 사선 또는 앞쪽에서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플랭크 자세로 내려갔다가 푸시업 자세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오른손이 먼저 내려갔다가 왼손이 올라오죠? 이렇게 한쪽씩 아예 번갈아서 진행해도 되고 특정한 초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번갈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푸시업 때 손이 너무 이렇게 나가지 않게 조절해주시고 푸시업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플랭크에서 푸시업으로. 이때도 아까 숄더탭처럼 코어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막 내려가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최대한 코어를 잡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리를 살짝 벌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월싯. 아, 진짜 빠르죠 오늘 거. 솔직히 두 바퀴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월싯 하면서 호흡은 아마 다 더러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월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후. 자, 사실은 오늘 운동이 개별적으로 동작만 두고 봤을 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대체로 쉬운 난이도의 동작들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려드렸던 루틴 영상에서 아마 리그레션에 속했던 동작들도 은근히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쉬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숨이 차게 만들고 지금 저처럼 땀이 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한다고 막 펌핑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 확실하게 땀 낼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되게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동작이 되게 난이도가 낮고 쉬는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빨리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 내가 숨이 안 찬다, 하나도 안 힘들다, 저는 이렇게 땀이 나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더 휴식 시간을 갖고 한 바퀴 정도 더 돌려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또 하나, 이 동작을 수행한 뒤에 땀이 확 나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 뭐 푸더스 이전 루틴들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몸에 열이 확 올라온 상태에서 해야 운동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루틴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롬 더 스트릿은 유튜브와 인스타뿐만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실 분들 편하게 문의 주시고 또 하나, 오늘 했던 이런 동작들, 이전에 올렸던 루틴들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배우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롬 더 스트릿은 언제나 무료 체험 1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프롬 더 스트릿의 정한별이었습니다.